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 강의 열 번째 시간으로서 바울의 기도에 나타난 영성과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가 제가 가장 심오한 책이다. 그런 얘기를 몇번 제가 했습니다. 에베소서를 뚫게 되면 영적인 세계의 기본을 깔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말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세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가장 높은 영적인 고봉의 고지에 오는 사람이 사도 바울 같아요. 네, 사도 바울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영역들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단계는 아니더라도, 그 단계는 아니더라도, 그 단계에 비슷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영적 단계가 있는지도 모르면 도전도 안 하죠, 아예. 도전도 안 해. 그게 있는지를 모르는데 뭐. 뭐 좋은 줄 알아야, 좋은 줄 알아야 그게, 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 삼성 핸드폰, 이 요즘에는 촥,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뭐 태블릿 PC가 돼. 뭐 여기 두 개, 뭐 멀티 태스킹 막 돼. 예. 그걸 알겠어요? 봤어야지. 뭘 사모를 하지. 그런 걸 갖기를 바라겠죠. 그죠? 예. 외국에서는 한달 봉급을, 다른 나라에서는 한달 봉급을 들여서 삼성 핸드폰 산다는 거예요. 300만 원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달 월급을 들여가지고 탁 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니까 그 사모가 되는 거지. 모르면은 그 단계가 있는지 없는지 자연만무라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도 어떤 세계가 있는지 들으면, 여러분, 들었다는 것은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들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자격만 소유하게 된다면 너는 그걸 얻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듣게 하는 거지.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요, 절대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아예 꺼버리고, 아예 지나쳐버리고, 아예 안 들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금 제가 이해하는 말씀을 어떤 사람은 죽기 살기로 듣는데요. 밤낮으로 들은데, 그냥. 밤낮. 시리즈로 들은데, 그냥. 어떤 분 얘기하면, 목사님, 오늘 시리즈를 다 들었습니다. 80몇 개. 문자가 와요. 밤낮으로 듣는다는. 네. 1년 내내 들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1년 내내. 하도 그렇게 사모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 엊그제는 10년 전이지만 마태복음 강의를 제가 48편, 48강, 그걸 제가 올려놨어요. 한번 복음서 한번 쭉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의 것인데 10년 전에 얼마나 내가 젊던지, 할렐루야. 총각 같더라고.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강의에. 총각 같아. 아우, 나 깜짝 놀랐어. 마흔 뭐 다섯, 여섯 살, 총각 같아. 그냥 막. 그런데 제가 요즘에는 이제 좀 늙어버려요. 약간 이제 중년태가 벌써 나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사모하는 자가 되는데, 오늘 이 놀라운 영적 세계에 제가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이게 사모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그 에베소서를 우리가 잘 알려면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용어를 잘 알아. 용어의 정의가 내려져야 이 말씀의 풍성한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풍성과 충만의 차이.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차이, 영과 그 영의 차이, 성령과 영의 차이, 뭐 이런 차이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용어를 썼을까? 성경은요, 완전히 어쩌면은 퀴즈하고 비밀처럼 돼 있다고요. 아는 사람은 풍성하게 알고요,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 몇 가지 하나가 나올까요? 하나라는 것이 몇 가지가 나왔을까요? 아, 그냥 읽은, 그냥 뭐가 하나더라, 뭐 하나님이 한 분이라더라, 뭐 그렇게 지나갔겠죠. 일곱 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가요? 일곱 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일곱 가지 나오냐? 4절 보니까 몸이 하나, 성령이 하나, 한 소망, 소망이 하나, 5절에 보니까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일곱 가지예요. 여섯 가지가 아니라고. 그것도 딱 맞췄어요. 아구가 딱 맞습니다. 이게 뭐요? 일곱 가지 정확히. 완전수로 딱 하나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아 그냥 그 성경 아는 사람은 깊이 들어가면 와 이게 완전한 이 안 요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란 게 뭔지를 알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가면 요 일곱 가지를 알아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요 비밀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 말이. 그리고 여기에 또 좀 이따 나가겠습니다. 또 비밀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일곱 가지가 어떻게 또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오는데 한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분 만유의 아버지시를 세 가지로 딱 표현합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왜 세 가지로 표현했을까? 성부 성자 성령 나중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겉에, 겉에를 볼 때는 아 그런가 보다 우리 지나갔어요. 우리는 지나갔지만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걸 완전한 성령의 영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도록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하 우리가 정말 영적인 문외한들 우리가 우리들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이걸 들었을 때 이해가 금방 되어지도록 이해영 이해력을 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오늘도 풍성한 다 끝낼지 못해 저는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좌우지간 풍성한 것들이 오늘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3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진정 바랬는가 이것이 우리가 장차 되어야 될 우리의 사람 우리의 교회의 완전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고 4장 1절부터는 이제 4장부터 실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4장 1절부터 실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인가 그 실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4장 5장 6장은 실제인데 그 생활의 부분인데 이것을 시작하는 부분인데 요 실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